난 그래. 진짜. 금도 명등 부서 좀. 네. 그래. 어우, 베토벤. 나가 다음 대 신발한 거야. 아, 예, 안수는 뭐 한마디로 나이트클럽 사장이고 또 조폭 당자 안에서 이제 있는 이제 조폭 두목인데 주인공인 친구가 그런 일을 한다고 하니 그것을 이제 광주 사람으로서 그 정도 생각 못했던 자기 자신을 굉장히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좀 의식 있는 조폭이라고 할까요? 관객이 봤을 때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계기가 됐던 사건이기 때문에 좀 가슴 뭉클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. 그런 영화들을 제가 그러니까 옛날에 선택이라는 영화 2003년도인가 그것도 굉장히 그 근대 역사를 담은 거죠. 그것은 이제 세계 최장기수이신 김선명 선생의 일대기를 그리는 것이고 그런 영화에 참여하는 것은 영화인으로서 해야 할 임무다라고 생각하는데 26년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. 역사적으로 필름으로 남아야 있어야 할 사건들은 남겨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를 했습니다. 제가 조금 더 미화시켰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것은 대본에 나와 있는 건 대사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대사를 많이 줄였어요. 많이 줄이고 이건 표정으로 할게, 손짓으로 할게, 말이 필요 없는 것들은 다 거의 지우는 게 좋다. 넘버3도 그랬습니다만 어쨌든 원래 조폭 보스들이 말 잘 안 하거든요. 제가 뭐 많이 만나본 것처럼 얘기가 됩니다만은 말이 필요 없거든요. 원래 그 넘버3도 원래는 첫 장면이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영화빠 같은데 이렇게 잘 모셔요. 일어나면서 뭐 담배 요즘 불 붙여라 뭐 이런 대사가 다 있어요. 근데 이런 건 다 사적이다. 보스가 딱 일어나서 이렇게 하는 순간 담배가 딱 꽂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 이렇게 하는 순간 불이 와야 되고 한 손이라도 와야 된다 이게. 그런 것들이 템포가 빨라지죠. 이게 얼마나 빨라요. 전화기 갖고 와. 그래서 전화기 받아서 다이얼 돌려라. 이거는 말이 안 되는. 그래서 이제 그런 대사는 다 지우고, 이런 건 있죠. 그러니까, 그 사무실 들어오는 신이 있어요. 근데 사무실 직원을 하나 설정을 해놨더라고. 근데 보통 그런 친구들이 격리를 한다든지 이게 돈을 관리해요. 괜히 제일 다 큰 소리 치지만 걔한테만큼은 깨갱 죽어서 하는 조폭을 이제 그 한마디로 그냥 표현한 거죠. 미스김한테 그런 거 아니라니까 라고 그 한마디로 그 설정이 되니까 인물이 설정이 되니까.